가수가 되기 전에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외계인 우주인이 꿈이었어. 나의 어떤 그 꿈이나 희망이 외계인이 돼서 저 지구를 지키고 뭐 이런 것이 꿈인데 그 외계인의 힘이 지금 나한테는 음악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한강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88년도에 그 이태원에서 예전에 최진열 씨라고 뭐 서태지 아이들 매니저도 하고 이 매니저계에서는 이제 코털이라는 별명을 갖고 굉장히 오래된 그분이 원래 이태원 DJ 출신인데 이수만 선생님이 SM을 창립하면서 만드시면서 그분을 첫 번째 매니저로 키우시려고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하신 거야. 그 형님한테 이수만 선생님이 아 이렇게 야한 여자랑 슬픈 마네킹이라는 노래를 홍종화 교수님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토끼춤을 출 수 있는 애를 찾아봐라. 아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 형님이 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추는 클럽에 오셨던 거야. 이수만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공연을 보시고 이제 나를 불러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저 17살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나이를 속이고 이제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속일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너 오디션 한번 볼 생각 없니?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아 저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며칠날 어디 스튜디오에서 오디션을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노래는 그 당시에 그 진미령 선배님의 아하라는 빠른 곡 하나 이제 그걸 연습해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오디션을 보러 가기로 했죠. 들떠갖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난. 이제 클럽에 이제 공연을 다니니까 다 봉고차에 다 이제 댄서들이 타갖고 옮겨 다니면서 공연을 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이동 중에 그 노래를 내가 막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 차에서 같이 일하는 그 댄서 형들이 야 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차에서 이동하는데 좀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히 좀 가지 막 이랬 썼던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고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는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오디션에 붙고 싶었어. 붙어야지 내가 가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었고 나를 설레 이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라는 분 자체의 신뢰가 엄청 컸어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고 또 MC시고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없는 것들을 시키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었지.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컸고 정말로 좋은 소리를 만드는 그런 특히 제 쪽이니까 언더그라운드 쪽의 그 FM적인 음악을 아주 정말 좋은 음악을 여기서 꼭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녹음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슬픈 마네킹 만드신 홍종화 교수님, 이수만 선생님, 또 최진열 매니저님 이렇게 이제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노래 녹음을 했는데 워낙에 뭐 노래를 잘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연습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났는데 춤을 춰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춤을 막 뭐 음악에 맞춰갖고 이것저것 춤을 막 추고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연락 줄게 잘 고생했다 이러고 들어가 봐라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진영아 너 오디션을 합격했는데 미팅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미팅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SM은 없었고 해밍웨이라고 인천에 이수환 선생님이 경영하시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선생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지. 근데 이게
시간이 과연 될까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춤 연습해야 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미팅을 한 게 이태원에서 선생님이 소방소 골목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소방소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88년도죠. 소울트레인이라는 클럽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문나이트가 있기 전에야. 그 소울트레인의 사장님이 문나이트 사장님이야. 똑같은 사장님인데 거기서 이제 DJ를 하고 있던 야옹이라고 캣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소울트레인 DJ를 소개를 해주는 거야. 사장님하고. 그리고 그 인사를 하고 여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 너는 오늘부터 여기 솔트레인에서 이 야옹이가 소개시켜주는 제 흑인 친구하고 춤 연습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야옹이가 데몬 윌리엄이라는 그 당시 미군인데 내 노래 야한 여자의 랩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어. You were sitting over there with your pretty round face, looking at everyone in the place, but you never took the time to look my way. 인사를 받고 이제 그날부터 그 친구랑 같이 춤 연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춤 연습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안무를 맞추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추구하는 춤 연습은 그냥 흑인 애들하고 노는 게 연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놀길 바라셨어. 물론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미팔군을 자라서 흑인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댄서가 된 후에 지금 흑인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흑인들이 어떤 춤을 추는지를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습득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솔트레인에서 이제 야옹이하고 춤 연습 새로운 이제 동작도 좀 배우면서 서로 연습을 한 거야. 그 야옹이란 친구도 춤을 굉장히 잘 췄어요. 그 필이 그 흑인들의 필은 야옹이라는 친구가 DJ가 엄청나게 춤을 잘 췄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이제 많이 내가 배웠죠. 그 느낌에 대한 거를. 아, 야옹아. 웬일이냐? 같이 이제 끝나면 이제 맨하탄이라고 거기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낮에는 경희대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성악의 기본 발성 호흡 기본 베이스를 성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매일 경희대를 가서 연습을 하고 밤에는 아직은 내가 생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댄서로서 출연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솔트레인을 갔죠. 그 듀크에 김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옛날에 이제 그 댄스팀 출신인데 개런티를 더 받고 일단 유니온이란 팀에 있다가 그 친구의 팀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야. 하루는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그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형이라 그랬어. 난 친구인데 뭐 내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형 뭐 이렇게 낮에 어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나 저기 경희대학교에 들렸다 오는 거라고. 거길 왜 가요? 근데 이게 내가 노래 연습하러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 가수 준비하고 있어. 이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 대학생이야? 이런 거야. 나 대학 경희대학생이야? 네, 그런 거야. 듀크의 김성민 씨는 나중에 내가 가수하기 전까지도 내가 대학생인 줄 알고 있었어. 그 대학생인데 그 춤을 같이 추고 있는지 알았었던 거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새 노래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89년도 말에 싱글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슬픔 안에 킹은 없었고 이제 그 싱글 앨범이 이제 정식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90년에 데뷔를 했다라고 그게 이제 90년이 정식 데뷔인 거고 이수만 선생님이 그 당시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를 갖고 한국에서 토끼춤을 추면서 가수가 나와서 과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먹힐까? 반응이 있을까라고 불안한 마음에 시범적으로 내보고 이게 반응이 오면 앨범을 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댄서 일을 하면서 음반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시간도 안 되고 뭐 시간을 떠나서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모든 일을 관두고 이제 음악에만 전념하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약값
그리고 생활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셨죠. 그 처음에 야한 여자라는 노래를 이수만 선생님한테 받을 때 가사가 없었어요. 그 노래를 받고 들어봤는데 너무 나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비트에 이런 멜로디가 한국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를 써야겠네라고 해서 이제 작사가한테 이제 맡기시려고 그런 시점에 아 내가 욕심이 나더라고. 내가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넌지시 이수만 선생님한테 했더니 네가 쓰면 좋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생전 그런 걸 나는 처음 해보지도 않은 그냥 댄서였던 아이인데 가사 제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 한 마디에 그럼 네가 해봐라고 이제. 물론 이제 데뷔책으로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맡길 준비를 하셨겠죠. 내 걸 받아본 다음에 이 노래의 가사를 뭐를 쓸까라고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광수 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뭐 내 취향이 야한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이라 그럼 야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야한 여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묘사를 하는 가사를 내가 쓴 거죠. 뭐 야한 여자가 뭐 어쨌다는 건 아니고. 야하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거냐? 그런 야한 여자가 나를 뭐 본척만척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그냥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선생님이 좋다 그러시는 거야. 이제 스토리도 파격적이고 제목도 센세이션하고 좋아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내 처녀작인 거예요. 작사, 작곡 통틀어서 처음 했던 처녀작이 야한 여자의 작사였던 거죠. 되게 영광스러웠고, 사실 그걸 만들고 나서 아 나한테 약간 작가의 기질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작곡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거죠. 녹음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댄서가 필요한데 이 댄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영아 단장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던 친구였는데 지영아 씨를 만나갖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가수를 데뷔하게 됐는데 안무를 네가 좀 짜주면 어떻겠니? 그래갖고 이제 지영아 단장이 야한 여자의 안무를 짜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송파의 SM이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흙을 팔 때 내가 있었죠. 처음 SM의 땅 팔 때. 빌라인데 맨 꼭대기 2층은 이수만 선생님이 살았고 밑에도 누가 살았던 것 같고 1층은 회사였고 지하가 스튜디오였어요.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었나 그럴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그 지영아라는 친구가 안무를 짜갖고 이수만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으러 와요.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영아 씨 그러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 댄서계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안무 잘 짜는 안무가인데 그 방향성이 틀렸던 거야. 지영아는 재즈 춤을 안무를 짜서 선생님한테 보여줬고 선생님은 토끼춤을 추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작년서부터 이 토끼춤이라는 게 외국에서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는 제 친구한테 미안했지 되게. 뭐 친구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비디오들을 막 보여주면서 네 뒤에 두 명 정도를 세워서 고정적으로 네 뒤에서 춤을 추게 해서 댄서들의 이름을 네 이름 옆에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의 전속 댄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최진열 씨하고 나하고 같이 이태원의 뭐 클럽에 이제 댄스 컨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네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가서 춤을 시범을 보여주고 가수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누구누구 그 두 사람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뽑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그때 도시선언인가 뭐 아무튼 무슨 클럽이었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거길 가서 이제 내가 시범을 보이고 이제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참가자들 추는 걸 보고 있는데 어? 두 남자가 나왔는데 어우 이게 막 완전히 키도 크고 손도 이렇게 길고 춤추는 스타일이 완전히 흑인들 추는 스타일로 추는 거야.